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분을 정말 칭찬 해주고 싶어요. 국회로 돌아오는데 통 크고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걸 넘어서 우리 국민들도 칭찬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04년에 국회에 들어올 때 나경원 대표도 그때 국회에 들어왔고 저는 중간에 한 번 건너뛰었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 정치의 길을 갈 수 있고 저런 분이 보수 정치의 미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응원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정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극우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그 선동성, 그 다음에 상업주의, 커머셜리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때로는 그것에 동행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되고 합리적인 보수 정치로 유턴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패럴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잠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잘 자는지 찾아봐주고 또 보살펴주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모습 이걸 누군가한테 전해들었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심성이 있고 어쩌면 저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저 역시 좀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